그러니까 국수의 이 행동이 돼지들 사이에선 구애 표현이라는 것. 하지만 라면이는 국수의 적극적인 애정공세가 마냥 귀찮다는 듯 외면하곤 했었다. 국수의 구애에도 라면이는 왜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걸까요? 국수가 이 성적 활동이 활발하다 보면 암컷을 너무 괴롭히게 됩니다. 그러면 암컷은 계속 도망가게 되거든요. 두 사이가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암컷만 두 개 하지 마시고 주변에 놀잇감이라든지 씹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자주 두셔가지고 이런 주위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. 아하, 그러니까 국수의 일방적인 짝사랑이 되레 둘 사이를 멀어지게 했을 거라니. 멀어진 둘 사이가 좀 더 말랑말랑해질 수 있도록 우선 편안한 분위기를 마련해주기로 했다.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따뜻하고 포근한 보금자리를 위해 인조 잔디와 온열 등 거기다 이 물까지 깔아준 뒤. 그래도 조금 구색을 맞춰놓으면 지들끼리 좀 이렇게 조금 액션이 있지 않을까요? 국수! 국수 일로 와! 국수! 사장님 목소리에 오 울타리 틈새로 아이고 날렵한 국수만 통과 라면이가 뺏어 먹지 못하도록 방 안쪽에서 오직 국수만을 위한 특식 타임을 갖기로 했다. 가뜩이나 작은 등치로 편식까지 하는 녀석이 음식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고양식 삼계탕을 준비하자. 아우 이건 입맛에 맞나 보네. 국수야 많이 먹고 빨리 커 갖고 라면이한테 남자다운 모습 보여줘. 오늘처럼만 잘 먹으면 국수도 쑥쑥 클 테고 그러면 라면이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더 알콩달콩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. 그렇게 국수가 모처럼의 포식을 즐기는 사이 자 우리의 D라인 라면이는 당분간 과일과 채소로 체중 조절을 해보기로 했다. 뭐 사실 다이어트 식단도 양껏 먹으면 소용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살찌는 음식 대신 이렇게 건강식으로 배를 채우다 보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. 자 여기에 오매불망 라면이만 바라보고 있던 국수에 관심을 돌려줄 재밌는 장난감까지 세팅 완료. 과연 녀석들이 좋아해 줄지 기대가 되는 가운데 예상대로 라면이 녀석 간식 냄새가 솔솔 나는 장난감에 피리 팍 꽂혔다. 게다가 평소라면 라면이 옆구리를 찔러댔을 국수도 처음 보는 장난감에 푹 빠져 라면을 귀찮게 하지 않는데 야 이 각자의 놀이 타임을 가지니 확실히 분위기가 좋네. 응 좋아. 부디 오늘만큼은 사이좋게 하루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싶던 그때 뭐야 라면이 녀석 대뜸 국수의 옆구리를 코로 밀기 시작한다? 절 귀찮게 하지 않는 국수의 모습에 라면이도 마음이 조금 열린 걸까? 야 난생 처음 보는 라면이의 다정한 모습에 이게 꿈이셩? 생시셩? 국수도 어리둥절 그대로 얼음이 되어버렸다. 늘 차갑기만 했던 누나가 어머 다정하게 쓰담쓰담 해주니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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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한 얼굴을 하곤 어머어머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국수. 야 이토록 다정한 투샷이라니 연석들 진짜 보기 좋다 보기 좋아. 어? 라면이의 설정이었나? 그리고 그날 밤 혼이 잠든 국수를 보곤 슬그머니 걸음을 옮기는 라면이 왜 뭐 하려고 어이구 어이구 뭐야 세상에 라면이가 국수 옆자리에 누웠다. 그리고 국수의 품에 살포시 기대 잠을 청하기 시작하는데 야 이게 웬일이래. 함께 붙어있는 둘의 모습이 어찌나 보기 좋은지 야 너무 감동이다.